때는 1909년 만주. 안중근 의사는 홍범도 장군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나는 독립운동가 안중근, 쥐도둑놈 이토, 어찌 나와 같은 삶을 같이 하랴. 상황은 이미 확실해졌다. 때가 영웅을 만들고 영웅이 때를 만든다. 중군 동지여, 여기 계셨구려. 왔구려. 듣자하니 내일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 하얼빈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하오. 홍범도 장군, 내 이미 그 소식은 접했소. 이번 기회에 기필코 대한제국을 침탈한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것이오. 중군 동지, 부디 몸 건강히 잘 지키시오. 아니요, 나라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 아니겠소. 내 이 한 몸 바쳐서 내 조국, 내 나라를 다시 되찾을 것이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이토 히로부미가 탄 특별열차가 드디어 하얼빈역에 도착하는데, 드디어 날이 밝았군. 내 이놈 이토를 반드시 내 손으로 끝내겠다. 드디어 이토가 열차에서 내렸군. 가만 있어 보자. 생각해보니 내가 이토 이놈의 얼굴을 모르는구나. 누가 이토지? 저기 모자 쓴 사람인가? 아니야, 저 사람은 러시아 사람 같은데. 보자. 그래, 저 맨날 콧수염 나고 악수하는 저자가 이토 같은데. 그래, 결심했어. 콧수염 너부터 에라 모르겠다. 우선 쏘자. 그랬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 저격 당시 실제 그의 얼굴을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팩트체크, 결과는 진실입니다. 와우.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 수감 생활을 하면서 쓴 안중근 의사의 자서전 안응칠 역사에 따르면, 이토 히로부미 저격 당시 그는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정황상 맨 앞에 사람이 이토일 것이라 단정하고 네 발의 총알을 발사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토 히로부미 뒤쪽 다른 사람 두 명을 향해 세 발을 더 발사했다고 합니다. 민족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안중근 의사의 헌신을 오래오래 기억합시다.